안녕하세요, 유진입니다. 오늘은 봄에 입기 좋은 상의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부터 바로 보여드릴게요. 짠! 연노랑색의 셔츠예요. 일단 컬러가 너무 예쁘죠? 양쪽에 있는 포켓이 포인트인데 전체적으로 좀 포멀한 느낌의 셔츠예요. 바스락거리는 코튼 소재라서 구김없이 탄탄하게 입기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단독으로 입어줬는데 엉덩이 다 덮는 기장감의 포근한 핏이라서 아우터로도 활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또 셔츠예요. 이 셔츠는 입었을 때 살에 닿는 면이 실크 입은 것 같은 부드러운 느낌이라서 착용감이 되게 편했는데 두께는 적당히 얇은 편이라 레이어드용으로도 코디하기 좋을 것 같아요. 기장은 엉덩이 다 덮어주는 롱한 기장감입니다. 저는 스커트랑 같이 매치해줬고요. 기본템의 셔츠라서 여기저기 코디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보여드릴 건 브이넥 가디건입니다. 봄에 또 가디건 많이 입잖아요. 저는 이너 없이 가디건만 입어줬는데 까슬까슬한 느낌은 하나도 없고 엄청 부드러워서 맨살에도 가볍게 입기 좋았어요. 가디건의 짜임이 되게 촘촘해서 늘어짐 없이 입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골반까지 오는 루즈핏에 스타일리시하게 입기 좋은 가디건입니다. 다음은 스트라이프 패턴의 니트예요. 이 니트는 반 오픈 버튼이 디테일인데 단추를 다 닫고 입으면 이렇게 라운드넥으로 단정한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고 이렇게 단추를 열고 입으면 내추럴한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어요. 소재도 부드럽고 적당한 두께감이라 봄에 단독으로 입기 좋을 것 같고 골반 위까지 떨어지는 루즈핏이에요. 이 니트는 데일리하게 입기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요즘 같은 날씨에 가볍게 입기 좋은 니트 집업이에요. 꽈배기 디자인이 되게 귀엽죠? 잠궈 입어도 예쁜데 열어서 입어도 예쁘고 또 크롭 기장이라서 다리 더 길어 보이는 꿀템이에요. 니트가 촘촘하고 탄탄한 짜임이라 늘어짐 없이 오래 입기 좋을 것 같고요. 베이직하면서도 포인트가 되는 디자인이니까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보여드릴 건 트위드 자켓입니다. 유넥 라인에 허리까지 떨어지는 숏 기장이고요. 여기 같은 소재의 트위드를 사용해서 만든 단추의 디테일이 자켓을 좀 더 고급져 보이게 해주는 것 같아요. 두께도 적당해서 봄부터 가을까지 가볍게 걸치기 좋을 것 같고요. 또 청바지랑 매치해서 입어도 예쁜데 슬랙스랑 깔끔하게 코디하기도 좋을 것 같은 그런 자켓입니다. 다음은 같은 트위드인데 다른 느낌의 자켓을 가져와 봤어요. 골반 위까지 떨어지는 세미크롭 기장이고요. 허리 라인부터 트여져 있는 부분이 다리를 좀 더 길어 보이게 해주는 것 같아요. 카라로 돼 있고 어깨 라인도 예쁘게 잘 잡아주는데 흔하지 않은 디자인의 넥라인이라서 자켓 자체가 포인트가 되는 아이템으로 격식 있는 자리에 차려 입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인데 제가 가장 마음에 들어해서 제일 추천드리고 싶은 옷이에요. 블라우스 같은 디자인의 크롭 티셔츠인데 어깨에 퍼프가 있어서 어깨 라인도 이쁘게 잡아주고 허리 부분에 쫀쫀한 스판이 몸매도 이쁘게 잡아줘요. 또 목이랑 손목 부분은 밴딩으로 돼 있어서 편한 착용감의 활동성까지 좋고요. 어떤 컬러의 하의랑 매치해도 잘 어울리는 화이트 색상에 단독으로 입기 좋은 두께감이라서 봄부터 가을까지 꽁 꼽을 수 있고요. 또 겨울에는 이너로 입을 수 있는 아주 물건입니다. 이렇게 봄에 입기 좋은 상의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모두 행복한 봄 맞이 되세요.